네, 안녕하십니까. 게만 소디입니다. 저희 번에는 테크니컬 서버 레모식 시즈 네 멀티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 매치메이킹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근데 과연 예상 대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고민 걱정되긴 한데, 나는 몇개쓸건쓸 쓸만한 것들만 몇개 이거를 채워두고. 일단 이렇게 멀티플레이 이렇게 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니까요. 네. 이건 또 풀련 있네요. 풀련은 있네요. 특이하네. 컴펜 껴주고 무기스킨은 따로 장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따로 뭘 몰입하고도 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캐슬은 UMP인데 손잡이는 각진. 조준기는 레드닷, 총열은 컴펜, 언더는 달지 않고, 공격팀은 슬래지는 당연히 L85, 아, 어콕, 총열은 컴펜, 아, 컴펜 말고, 소염. 소염, 수직, 언더 달 필요 없고, SMG에 홀로, 총열은 연장, 컴펜, 연장, 당연히 수직, 레이저 달 필요 없고, 트위치 다음으로. 트위치는 파마스, 저주는 당연히 어콕, 총열은 컴펜, 손잡이는 당연히 수직, 더 이상 달 필요 없고. 벅도 하나 할까요? 벅도. 벅은 18 쓰니까. 일단은 카모도 둘다 하나 하긴 하지만, 일단은 어콕, 총열은 컴펜, 언더 달 필요 없고. 카마스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아무튼 카마스도 이거는 포구죠. 포구 언더 달 필요 없고요. 권총도부터 해결할 필요 없고. 밴딧 당연히 어콕, 총열은 컴펜. 따로 뭐더할 만한 게 카베? 카베라는 저는 M 안 쓰고 스파스 쓰고, 조준기는 홀로, 언더는 달 필요 없죠. 어차피 류종 레이저 달면 좋긴 한데 딱히 뭐 그렇게까지 느끼는 건 없으니까. 이거 머리 보호구 끼면 바뀌려나? 끼는 게 그닥 없는 것 같네요. 약간 좀 깨져서 보인다, 카베이라 얼굴이. C7이. 일단 쓰진 않으니까 자칼. 아니야. 글라즈는 레드닷. 리플렉터 괜찮긴 한데, 포구 당연히. 더 이상 달 필요 없죠. 4분 지났네요. 네. 매치메이킹이 되려나 안 되려나. 사람이 없는 건가? 개방형. 이제 TTS 서버에서만 개방 제한형이 되고 일반 본 서버에서는 개방형이 되는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네요. 뭐가 문제일까? 저로 플레이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아, 닭도 한번 해줍시다. 닭은 삐오. 룩도 삐오. 당연히 어콕. 총열은 소염. 손잡이는
손잡이는 어쩔 수 없이 수직. 더 이상 달 필요 없죠. 당연한 소리지만 룩도 똑같이 뾰 어콕 소염 수직. 피그공 스킨 한번 볼까요? 피그공 스킨이 뭐 달려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네요.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발이 원래 이 색이 아닌데 뭐 특정 색깔이 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부적 이걸 무기 부적 위에도 이렇게 일반 또 붙어 있는데 이거는 또 여긴 또 일반 안 붙어 있고 여긴 또 레어 잘 붙어 있네요. 고급 에픽. 아. 저거 혈액형인가? 특이하네. 리볼버도 한번 볼까요? 딱히 볼게 없으니까. 허허. 여기도 딱히 뭐 일반밖에 없네요. 무기 스킨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레어나 고급이나 에픽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 부적만 있으니까. 솔직히 부적에서 파는 저 에픽도 현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무기들도 그러니까 몇 개는 에픽일 거예요. 몇 개는 에픽이고 몇 개는 희귀한 거라든지 몇 개는 고급이라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계속 기다려야죠. 어쩔 수가 있나. 아니면은 아예 영영 못 한다던가. 게다가 또 웃긴 게 아 매치메이킹 중이라서 못 보여드리는구나. 웃긴 게 그 커스텀 서버를 만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들어가려 해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슬프죠. 그러니까 멀티플레이 캐주얼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말을 해서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그게 없어가지고 캐주얼 될 텐데 예상되기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 배치메이킹 종료를 하고 그냥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아쉽지만 네, 멀티플레이는 못한 걸로. 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